요즘 실력이 팍팍 향상하고 있는 준호는 CA24에서 뭘 배웠나요? 그 음식 디저트를 좋아하냐고 묻고 싫어하면 싫어한다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어떤 음식을 나는 좋아하는데 상대방도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사람은 좋아해 아니야 안 좋아해 하는 거 배웠죠. 그러니까 문장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난 우유가 좋은데 너 우유 좋아하냐?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I like milk. 어떻게 써요? I-L-K. 그렇죠. M-I-L-K. 그렇죠. 그다음에 Do you like milk?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like 뜻이 뭐다? 좋아하다. 무슨 시니까? 하다시요. 하다시니까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누가 숨어있다? 뜻은 모르겠고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 두가 숨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I do you 요 그래 요 가 요 가 요가 요가 I do yoga I do yoga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요 난 요가 한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내가 한다 무엇을 요가를 그럼 두의 뜻은 뭐다? 하다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모든 하다시 속에 숨어 있습니다. 네. 오케이, 숨어있다가 이와 같이 묻는 말을 만들거나 또는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만들 때 뭐하고 합쳐져서 두하고 뭐가 합쳐져서 뭐가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그랬더니 yes. 좋아해. Yes, I do. 그렇죠. Yes, I am 하면 절대로 안 돼. Yes, I do고요. Do는 뭐 대신 왔을까요? Do는 like, like milk. Okay, like milk은 무슨 뜻이에요? 우유를 좋아한다. 그래서 우유를 좋아한다 라는 하다시 덩어리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do로 대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우유 좋아한다, 그렇다 이런 식으로. Yes, I do. 계속해서 다음 음식. 난 샐러드가 좋은데 너도 샐러드 좋아하냐?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샐러드 어떻게 써요? S-A-L-A-D 그렇죠.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그럼 되겠죠.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 나도 샐러드 좋아해. Yes, I do. I like salad too. 그렇죠. I like salad too. 시험지에 2를 안 썼다. 오케이. 그렇네요. 두는 뭐 대신 왔다고요? 두는 like, I like salad. 그렇죠. Yes, I like salad. 근데 똑같은 말이 여기 있네요. 네. 맞습니까? 2는 무슨 뜻이에요? 2는 또. 또한, 역시,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죠. 오케이. 스펠링도 잘 익히고 많이 늘었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 난 초콜릿이 좋은데 너도 초콜릿 좋냐? I like chocolate. 초콜릿은 상대적으로 싫어서.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그렇죠. 초콜릿 어떻게 써요? C-H-O-C-O-L-A-T-E. 오, 그렇죠. I like chocolate. 오, 어려운데 잘 익혔네요. I like chocolate. 됐습니까?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그랬더니 희한한 애입니다. No, I don't. I don't like chocolate. I like chocolate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그러면 초콜릿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돼? Don't요. Don't가 아니고 not을 집어넣는데 하다시가 있으니까 그 속에 숨어있던 두랑 합쳐서 don't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don't 쓰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don't 안 쓰는 경우도 있어.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나는 행복하지 않다. I am not happy. 그렇죠. 이때는 don't를 쓰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는 하다 씨가 없잖아요. 이건 어떤 시고 이건 비동사죠. 하다 씨가 있을 때만 싫어한다 표현을 할 때 don't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가다가 뭔지 알아요? 가다? 시요. 가다, 가다. 가다요? 가다가 시 아니에요? go죠, go. 가다. 나는 간다. I go. 나는 가다. 고는 가다잖아요. 그래, 가다. 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다라고 그랬는데. 아. 나는 간다. 아, I go. I go. 고는 무슨 뜻이고? 가다. 가다란 뜻이고 무슨 시야? 가다 시요. 그러면 나는 가지 않는다는 뭐겠어요? I not go. I don't go. 하다 시라며. 응. 어? 하다 시니까 두 들어있다니까? 나는 가지고 있다. 난 가지고 있다. I have. have의 뜻은 뭐예요? 가지다. 가지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하다시죠. 그럼 난 안 가지고 있다는 뭐겠어요? I not have. 또 저런다. I don't have. have가 가지다라는 하다시라며. 네. 그러면 너는 가지고 있니는 뭘까요?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Do you have? 하면 되겠죠. 너는 가니는 뭘까요? 너는 가니? Do you go? 그러면 너는 행복하니는 뭘까요? 너는 행복하니? Do you have? 너 다시 이놈아. 너 다시 이놈아. 아. 비동사라며. 어떤 시 어떻다 한다며. 이건 do you happy가 아니고 are you happy라고. 얘는 하다 시가 아니잖아. 행복하다야 행복하니야. 아, 행복하니. 그러니까 너는 행복하다였으면 뭐였어? 너는 행복하다. 행복하다면 you're happy겠지.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써서 어떻다. 누가 네가 어떻다 행복하다. 너 행복하니 하려니까 are you happy 했다고. do you happy가 아니고. 너는 행복하지 않다. You're not happy. You are don't happy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지 않은 음식이 뭐가 있나? 아이스크림이 나왔군요. 아이스크림? I-C-E-C-L-E-A-M. L 말고 어려. 아이스크림이 아니고요. 아이스 크림이죠. 크림. 그니까 클리프 에세이. 그 다음에 주스는? J-U-I-C-E. 오, 좋죠. 선생님, 근데 주스 스펠링이 원래 이거였나요? 예, 원래 이겁니다. 뭐. 내가 바꾼 거 아닙니다. 제가 저기 음주 복화서 볼 때 주스가 세 개, 그 알파벳이 세 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못 기억하고 계시네요. 오케이.